글씨를 쓰는 초보자한테는 이 붓이 가고, 눌리고, 일어나고, 꺾고, 또 삐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터넷에 오는 동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채번, 유명한 서예가들의 그 채번을 놓고 몇십 년 동안 연습한 그 실력으로서 그냥 그 붓을 뭐 자랑 삼아 서는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설줄 모르는 초보자한테 그런 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저는 그런 교수법이 아닙니다. 이 안진경체를 보니까 다른 그 분들의 체본보다는 초보자한테 맥이 살아있는 그런 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안진경체 할때 안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여러 가지 놓는데 점을 한번 초보자를 위해서 문서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점입니다.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백분을 쓰던 문의 그 파렴법이 들어가면은 다 글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요 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재수.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치는 그 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는 점요. 자,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재수. 이렇게, 점이 이렇게 연결되면 한일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점두 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기, 용납, 돈, 역행 재수. 그 다음에 이 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재수. 이렇게 점 하나에도 그냥 막연히 그냥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그냥 이런 붓놀림으로 붓것을 돌리면서 개치를 하면서 쓴다든지, 또 화선지에 먹이 번지는 그거를 이용해가 붓것을 가지고 깔짝거린다든지, 그것은 글씨 쓰는 법이 아니고, 점을 하나 찍더라도 역기, 용납, 돈산, 역행, 주류, 좌침, 돈이, 재수. 그러니까 역입을 하고 눌리고 붓을 펴서 힘차게 가고 머물러서 꺾어가지고 붓을 펴가지고 거둔다. 이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진정한 붓글씨를 쓰는데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